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삶의 그 고비를 넘어오면서 인생을 누락으로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다는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은 감사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감사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은 다윗의 찬양시와 거의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날마다 고통 가운데 위기의식 가운데 사람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내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변하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거대한 그런 벽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벽이 그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벽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며 꽉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은 너무 높고 너무 단단하고 우리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벽이 물질일 수가 있고 건강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육체적인 장애일 수가 있고 정신적인 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장애물 경기와 하는 경기와 거의 똑같아요. 끊임없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 인생길에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장벽을 만날 때가 있는데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이렇게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벽은 우리 인간의 그 한계와 그 장애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벽이 존재하고 있나요? 그 벽 앞에는 여러분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벽을 뛰어넘으려면 무엇보다 그 벽을 뛰어넘으려는 강인한 그런 믿음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피조물인 인간,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어떤 경우든지 자기 그려는 무능력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영적인 파탄사 그렇게 내가 한 번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이시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인 것을 그가 체험하기 때문에 인간은 약한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피할 바이시오 방패가 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진짜 영적인 힘, 영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 이 살아내는 사람을
뜻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우리 심령이 변화가게 해요. 변화가게 하는데 어떤 사람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채워야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채워야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무침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또 얘기하지만 나의 힘이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그럼 나는 어떤 힘을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 하나님이 나의 목적인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알이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본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하시면서 남은 생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